홀타! 자 여러분 오늘은 홀탕 특공대 제가 1회 도전에서 굉장히 좋은 보너스 능력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갑옷 스폰서라에서 장착한 옷의 등급이 무려 전설 등급 빨간색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대신에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전설 빨간색 갑옷 능력을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끼고 있는 거는 뭔가 부활 능력이라 별로일 것 같고 자 요거 방어 수트 보시면은 일단 엘리트 등급에 히어로가 맞았을 때 방사능 펄스 방출 그리고 노란색 에픽 등급에 방사능 펄스 범위 증가 및 격퇴가 추가된다는 요런 능력을 가진 갑옷이거든요. 요거 바로 장착해주고 레벨다운 공짜니까 레벨다운해서 요거 딱 레벨 올려주고 이 갑옷이 전설 갑옷이 되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한번 체험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1일 도전 들어왔고요. 지금 갑옷이 빨간색으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요거 히어로가 맞았을 때 뭔가 펄스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서 맞아봐야겠죠. 자 일단 골드 비싼 거 오른쪽에 비싼 거 아 이런 오케이 그러면 한번 맞아볼까요 여러분들? 자, 아니 잠깐 맞아야 되는데 맞았을 때 우와 방금 뭐야 여러분들 방금 빛나면서 와 난리 뭐가 난리 났는데 다시 가서 맞아야 되는데 야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증가한 거 맞아? 레벨업 왜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들? 로켓 먹어주고 자 가서 비벼봅시다 아야 잠깐만 야 돼지들 너무 빨리 잠깐만 야, 이렇게 레벨업 너무 빨리 해서 돼지들이 그냥 죽어버리는데 비빌 수가 없어. 가본 능력을 보고 싶은데 애들이 아니 잠시만 이게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감소한 거 맞냐고 레벨업 왜 이렇게 잘 되지? 잠깐만 이거 일단은 드릴 먹어주고 자 이거 몹이 좀 많이 나올 때 비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데 능력이 아 레이저 잠깐만 오케이 먹어주고 자 지금 그렇지 방금 뭐가 잠깐만 야 중간 버스 한 번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비벼볼라 했더니 그냥 한 번에 썰려버리네. 아니 나 왜 이렇게 세지 지금 그냥 파란 등급 우수등급 방망이 끼고 왔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거 버그 같아 여러분들. 레벨업이 필요한 경험치 증가라고 했죠. 증가라고 했는데 이게 감소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레벨업 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보너스 능력이 두 개인 셈인데 일단은 몬스터가 아무리 몰려와도 지금 방망이 레벨업 너무 많이 시켜놔가지고 야 이게 갑옷 능력을 볼 수가 없네.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프 능력이 적용이 안 된 게 확실한 것 같거든요. 이거 보세요 레벨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1일 도전이 버그 있어가지고 보상으로 보석 같은 걸 몇 개씩 주던데 아직도 버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 보스 나왔다. 이거 보스한테 비벼보자. 자 보스한테 비벼가지고 아니 뭐야 아니 이분 보스가 그냥 사라졌는데 아니 야 이거 갑발을 테스트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방망이 이거 잘못 들고 왔는데 일단 먹어주고 자 다음 유닛 때 와 잠깐만 이거 레벨업이 너무 잘 되잖아 아니 뭐야 이거 레벨업 왜 이렇게 잘 돼. 와 그리고 지금 처음 보는 유닛들 코뿔소 같이 생긴 거 나오기 시작했고요. 초록색 코뿔소 요거는 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스테이지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아래쪽에 뭐야 보물상자 나왔네. 언제 죽었냐 저 종간보스. 아 저거 보물상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먹으러 가볼게요. 쭉쭉 내려가봅시다. 오케이 거의 다 왔죠? 좀비 몰려온다고? 몰려와봐 제발 좀비 좀 몰려와봐. 아까 그 몬스터한테 맞을 때마다 방사능 펄스 나오는 거 그게 약간 데미지도 주는 거 같거든요.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아 몹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일단 다 가봅시다. 오케이 얘네도 그냥 한 방 커져. 방금 뭔가 맞아. 잠깐만 아 이 독에도 터진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독 데미지도 터지거든요. 지금 잠깐만 독 데미지 이런 식으로 방사능 펄스가 터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독 데미지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방사능 펄스가 이렇게 터집니다. 데미지가 지금 들어가는지는 안 보이는데 나방들이 조금씩 밀리는 것 같거든요 뒤쪽으로. 와 이게 전설가 보시구나. 와 사실 에픽 등급만 가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야, 이 능력 너무 사기인데 이거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 몹들한테 둘러싸이지 않겠죠. 와 밀쳐내는 거 봐. 미쳤다 이거. 와 능력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전설가 뭐 야 너무 선벽 아니냐 이거. 진짜 무과금은 얻기는 힘든데 여기서 미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와 대리만족 해야겠네 여기서. 오케이 어느새 4분 때 보스 나오는데 얘한테 한번 비벼봅시다 여러분들. 자 방사능 펄스 자 방망이를 안 때리게 해가지고 펄스 잠깐만 펄스 그렇지 아 이게 쿨타임이 조금 있네. 맞을 때마다 펄스가 방출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면 쿨타임이 한 3초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매번 발동은 안 되는데 아무튼 와 갑바가 전설이라 그 HP 20% 추가 능력까지 있어가지고 죽질 않아요. 너무 빠다해가지고 와 아무튼 진짜 전설 가면 능력 어마어마하네 여러분들. 자 중간 보스도 야 그냥 죽어버렸는데 아
자, 어느새 마지막 보스 지금 나왔거든요. 전설가 보시니까 그냥 비벼볼게요. 그냥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비벼가지고 격퇴하면서 이렇게 방사능 펄스 출.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이펙트 너무 오 잠깐 오 죽었다. 와 이펙트가 너무 세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와 잠깐 이거 이펙트 가려야겠네. 야 그래도 그렇게 비볐는데도 버틴다 전설 갑옷이라. 와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렸죠 여러분들. 자 1일 도전 보상 상자에서는 과연 좋은 부품이 나올지. 아 일단 다 일반 부품만 나오는데 마지막 상자 아 싹 다 일반 부품만 나오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는 무기를 그냥 1렙 쿠나이로 바꾸고 요 갑옷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에픽 등급에 총알 피해량 감소가 활성화되고 폭풍이 적을 날려버리며 총상을 무효화 뭐 이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폭풍이 또 어떤 능력일지 요거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레벨업까지 해주고요. 곤충 재킷 전설 갑옷을 한번 가볼게요. 야 기대된다 기대돼. 곤충 재킷의 전설 갑옷 능력은 얼마나 좋을지. 자, 일단 골드 대단하게 먹어줘. 오케이 제일 큰 골드 와 11,799 나이스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총알 일단 피해량 감소가 활성화됐고 총알 맞아야 되나 이거? 총알 맞아야 이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원거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원거리 공격하는 보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접에서는 발동 안 되는 능력이네. 이렇게 되면 약간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갑옷 능력이 비비는 걸로는 발동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비벼도 근데 진짜 단단하긴 해. 와 체력이 진짜 많긴 하다 전설 갑옷이라 가지고. 와 돼지한테 이렇게 비벼도 피가 안 단다고? 실화야? 아래쪽에 뭐야? 아래쪽에 왜 저 중간 보스 죽어있지? 아니 왜 나오자마자 죽었지 쟤는? 돌려주고 행운차? 아 한 개. 야 체력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받는 피해량 감소까지 패시브 넣으면은 안 죽겠는데 이거 봐. 지금 비비면서 가도 체력이 별로 안 되죠? 와 이게 전설가 보시구나. 와 그냥 쭉쭉 비벼도 돼. 와 여긴 좀 아프긴 한데 아유 좀 아프다. 와 여기는 체력 좀 아낄게요. 아프네. 오케이 첫 번째 보스 나왔는데 아 저 보스가 원거리 공격을 할지 모르겠네. 원거리 공격을 해줘야 총알 피해량 감소 하거든요. 아 잠깐만 아니 야 녹여버리면 어떻게 보스를. 아니 잠깐만 아니 야 나 왜 이렇게 세냐 진짜로. 이거 왜 이렇게 녹아 얘들이. 아 이거 이러면은 다음 보스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아 진짜 너무 세네. 오케이 다음 보스 나오거든요. 얘는 원거리 공격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디렉터 오케이. 디렉터가 쏘면은 좀 맞아볼게요. 원거리 공격 그렇지 와 원거리 공격 맞으면 그냥 튕겨내는데 여러분들. 와 이거구나. 지렸다. 막 충격파 나오면서 그냥 원거리 공격 무시해버리는데 여러분들. 와 야 전설가 뭐 미쳤다 여러분들. 대신에 이게 원거리 공격 받았을 때만 발동이 되는 능력이라 아까 그 갑옷보다는 약간 하위 호환인 느낌? 원거리 공격 많은 스테이지 같은 데서는 좋게 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보스 나옵니다. 와 근데 이런 식으로 전설가 뭐 대리만족 해보니까 현질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 일부러 이거 미리 보여준 다음에 현질 욕구 또 뿜뿜 해가지고 현질하게 만들려고 보여주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지금 파란색 맞아도 이런 식으로 펄스가 나오면서 와 적들한테 효과를 주는 그런 능력이죠. 자 이번에는 방호수트 다시 장착한 다음에 공격력 늘려주는 장비를 다 1레벨로 내려서 좀 약하게 만든 다음에 가볼게요. 오케이 이러면은 방사능 펄스를 조금 더 많이 작동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방어막 일단 찍지 말고 오케이 스킬도 최대한 안 좋은 거 찍읍시다 여러분들. 자, 골드 먹어주고 자 이런 거 이렇게 비벼. 와 데미지 미쳤다 여러분들 봤어요? 방사능 데미지 지금 12,000? 12,000 뜬 것 같거든요. 자 한 번 더 와 그냥 비비기만 해도 애들이 다 죽어. 아 근데 발동 쿨타임이 좀 있긴 해요. 바로 비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몇 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로 발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와 근데 데미지가 너무 센데 저 발동되는 거. 야 이거 갑옷만 있어도 그냥 클리어 되겠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체력 채워주는 거 패시브 능력까지 장착하면은 그냥 갑옷만으로 깨겠는데?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공격 시간 간격 마이너스 에너지 큐브 능력이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고요. 자 비비면 와 16K 지금 제가 공격력 패시브 스킬까지 넣었더니 16K 터지고요. 오케이. 와 그냥 보스를 비벼서 잡아. 말도 안 돼. 자 일단은 공격 스킬 안 넣고 패시브 스킬만 다 넣을게요. 아 잠깐만 근데 지원 보면 체력 회복 못 넣었다 까먹고 아 실수했는데 이러면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할게요. 아 남은 사용횟수 다시 사야 되네. 아 이거 유튜브 각을 위해서 뭐야 안 된다. 아 뭐야 괜히 나왔어.
아 이게 낙원 사용횟수 하나밖에 못 사는구나. 한 번밖에 못 사네 여러분들. 아 괜히 나왔네 이러면은. 자 아무튼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께 전설 갑옷 미리 체험해보면서 능력들 좀 보여드렸는데, 와 저는 이 방어수트 요게 대박인 것 같거든요. 뭐 스킬 쿨타임 감소 부적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까지 같이 적용되면 정말 사기적인 갑옷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1일 도전에서 빨간색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능력이 나오면은 원하는 장비에 껴가지고 한번씩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홀탕 특공대 재밌게 보신 분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휘바